안 맵다고? 내가 먹어볼게. 안 맵다고? 안 매워. 개매운데? 이거 저번 거보다 훨씬 매워? 훨씬 매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매운 소스, 팽이버섯에 들어간 매운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매운 소스인지. 일단 저희는 빨간 청양고추죠. 청양고추를 한 가볍게 5개 정도? 가볍게 5개? 이 정도면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와 근데 벌써 매운 향 난다. 와 저 손으로 눈 만지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어린이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와 벌써. 자 이렇게 고추를 먼저. 네. 넣어요. 와우.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뭘? 아 그때 팽이버섯의 소스? 네. 뚜껑 닫지 않고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고추기름이거든요. 고추기름이 좀 들어가줘야 돼. 벌써 맵죠? 어. 와 이봐요 여러분들 고추기름. 고추기름도 듬뿍이야? 장어도 좀 듬뿍입니다. 고추장을 한 스푼 이렇게 하고. 와 보이죠 여러분들? 와우 흘렀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장을 살짝 넣을게요. 아 간장. 간장을 한 스푼. 한 스푼 반 정도. 와 간장 넣으니까 더 까매져가지고 더 무섭게 생겼다.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우리 도련님께서 좋아하는 깨도 좀 넣고. 청양고춧가루예요. 청양고춧가루를 넣는다고? 네. 자기야 이거 솔직하게 사람들 잠깐만 사람들이 소스 말해달라고 해서 더 센 척하려고 해서 더 맵게 하는 거 아니지? 아니 그거는 이거 넣어. 아 그래? 그때도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뭐? 활용 중점 후추를 넣는다. 오. 제가 한번 차분하게 먹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역시. 어 빈소가 아닙니까?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좀 매운데요? 아 그래요? 아우 오이 쉣. 그래도 횃불 닭을 한 이 정도? 아니 아니 그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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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와 색깔이 그때보다 더 껌해졌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가 완료가 되는데요. 사실상 소스는 이렇게만 먹으면 너무 짜니까 여기다 물을 조금 타긴 탔어요. 아하. 아니 먹는 어? 입에다 넣고 넣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자, 물을 조금 타야 돼. 왜냐면 너무 짜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먹을 음식 과연 무엇일지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먹을 음식은 순대, 앤 오뎅, 앤 메추리알, 앤 킬바사. 아니 근데 오늘 또 누구랑 먹으려고? 오늘 또 있죠. 누구? 아 도대체 난 뭐 아무도 모르겠다. 누구랑 나 안 씻었다니까 오늘도. 저는 항상 어디선가 나타나는 멤버가 있어요. 어디? 바로 딴딴딴 I will be back.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도련님 또 먹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혹시 드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한 매운 소스입니다. 달달해 보이는데요? 아 맞아요? 네. 다 구워요? 달달하잖아. 달달하니까 좀 구워보자. 와 소스 매워. 망했다. 와 달달하겠다. 아 이제 조금씩 다 익어갔는데요. 뜨거우면 매운데. 냄새가? 뜨거우면 매워져. 뭔 말인지 알지? 어? 매운 게 뭐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번에는 도련님이 먼저 딱 잡고. 아 뜨거워요? 어때?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 오! 안 맵다고? 내가 먹어볼게. 안 맵다고? 안 매워. 개매운데? 이번 거 진짜 개매워. 이거 저번 거보다 훨씬 매워? 훨씬 매워. 갑자기 이걸 먹는 거야. 왜? 매워서? 아, 이거 놔두고 왔네요. 뭐야?
어허허허 김도련 거도 제가 아 주머니에 김 어허허허 김도련님 와 저는 메추리알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 아 달달합니다 네? 아니 표정은 엄청 매운데 이번에? 이제 먹어준다 아! 아! 아 너무 매운데 뜨거우니까 매워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You got it? Yep. 와 괴물순대 괴물순대? 도현님 저 질문 있습니다 왜 자꾸 먹고 여기 놔둬요? 아니 앞접시가 있는데 자꾸 앞에다 놔두시네요? 너무 뜨거워? 맛있는데 뜨거운데 매운데 저는 레전드예요 나 그래? 예 오줌만 맵지? 아니요 no. 레전드예요 진짜 너무 맵거든요? 응. 근데 조합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어요 진심 아, 진짜? 와 맛있다 소스 우와. 이게 맛있는데 매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보인다 근데 안에 이렇게 당면이 들어갔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국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오호 근데 저는 이거랑 같이 이렇게 오 조합을 이 조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현님 막 쳐다보네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 저는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 쓰겠습니다 스킬 어 스킬을 쓰신다고요? 저희한테 오묵이 있죠 오묵은 뭐다? 예? 김밥으로 치면 김입니다 예? 예 모르, 저도 모릅니다 예. 어 예 역시 또 새로운 거를 김밥이요? 순대를 잘라서 순대를 어묵에 넣고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매울걸?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매울 것 같은데요? 킬바사를 넣고요 못, 입에 넣을 수 이거는 못 넣어요 입에 김밥처럼 말아서 여기 잡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소세지 한쪽에는 순대 알겠습니다 와! 아니 조커세요 입술이 찢어졌어요 우와 와 진짜 많이 먹었어 아니 잠시만요 오로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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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대 오호. 제가 먹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형수님? 매우신가요 혹시? 왜 그러시죠 형수님? 아 매워요 됐다고요? 네, 아니요 좀 대단한데 아직 이게 저도요 준비 시 작! 오 형수님 좋아 역시 연륜 파워 어, 뭐야 포토파이트 뭐야 형수님 얼굴 흔들기 뭐야 오호 형수님 뭐야 오늘 패배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배 인정하도록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못 먹겠고요 이건 다 태림이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승자 누굽니까? It's me? 제가 이겼습니다 형수님과 도련님의 먹방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